Hi everyone. 매일 들으며 공부하는 영어 잉비. 오늘은 바로 동물과 관련된 표현 관용구를 알아보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들을 가져왔는데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남겨주시면 시리즈로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Let's go! 오늘은 바로 동물이 들어간 표현들을 볼 겁니다. 동물은 animal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제 표현들을 보겠습니다. 처음은 코끼리 표현을 보겠습니다. The elephant in the room. The elephant in the room. 이건 바로 방에 있는 코끼리라는 뜻인데요. 방에 코끼리가 혹시라도 있다면 너무나도 크겠죠. 그래서 무시하기엔 엄청나게 큰 이슈나 문제를 아무도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을 때 너무 불편하거나 어렵거나 민망해서 말하지 않는 이슈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군가 싸웠는데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이런 거 또는 누군가 이빨에 무엇이 꼈는데 아무도 얘기를 못하고 있을 때 눈치 보고 있을 때 이런 상황입니다. Can we talk about the elephant in the room? Who farted? Can we talk about the elephant in the room? Who farted? 우리 이거 아무도 얘기 안 할 거야? 누가 방구 꼈어? 다음으로는 one trick pony. One trick pony. 이건 바로 조랑말을 의미하는 표현인데요. 옛날에는 조랑말들이 자주 쇼나 대회에서 전시해놓고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재밌는 개인기 같은 것을 선보였었습니다. 그것을 trick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 한 가지 개인기밖에 없는 조랑말이 되는 겁니다. He is a one-trick pony and can't win if he doesn't pick his character. He is a one-trick pony and can't win if he doesn't pick his character. 그는 한 가지밖에 못해서 한 가지 개인기밖에 없어서 그 캐릭터를 뽑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 라는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The Lion's Share. The Lion's Share. 이건 바로 사자의 목 또는 지분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눠 갖는 지분 중에 사자의 지분이 제일 크다 이런 뜻으로 제일 큰 부분이나 제일 큰 일부를 의미하는 겁니다. I got the lion's share of the cake. I got the lion's share of the cake. 나는 케이크의 제일 큰 부분, 제일 큰 조각을 받았다. 다음으로는 hold your horses. Hold your horses. 이건 예전 마차를 사용할 때 사용하던 표현인데요. 바로 잠깐 말들을 붙잡어. 이런 식으로 잠깐 기다려봐. 왜 그렇게 빨리 하려 해? 천천히 해. 기다려봐. 라는 식으로 사용합니다. Hold your horses. I think I forgot my phone. Hold your horses. I think I forgot my phone. 잠깐만 기다려봐. 나 핸드폰을 두고 온 것 같아. 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는 pig-headed. Pig-headed. 이건 아주 간단한데요. 바로 돼지 머리를 가졌다 라는 욕입니다. 주로 멍청하고 고집이 세다 라는 식으로 아주 단순하게 씁니다. Stop being pig-headed and do your work. Stop being pig-headed and do your work. 고집 그만 부리고 일을 해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Let the cat out of the bag. Let the cat out of the bag. 이건 바로 말 그대로 봉지에서 고양이를 나가게 했다 라는 직역인데요. 이거 갖고는 의미를 알기가 너무나도 어렵죠? 이건 사실 조금 특이합니다. 바로 비밀을 누설하다, 공개하다 라는 식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Let the cat out of the bag. Who stole the cookies? Let the cat out of the bag. Who stole the cookies? 빨리 비밀 얘기해봐, 불어봐. 누가 쿠키를 훔쳐갔어?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네, 오늘은 동물과 관련된 표현들을 봤습니다. The elephant in the room. One trick pony. The lion's share. Hold your horses. Pig-headed. Let the cat out of the bag.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Bye, everyone.